봅시다. 자, 우리가 유아였을 때, 어렸을 때죠? 자, 우리는, 자, be tuned into 뭐야? 뭐뭐에 맞춰져 있다. 자, 그 시그널에 맞춰 있대. 표시에 맞춰져 있대요. 자, 어디로부터의 표시야? 우리의 몸으로부터의. 됐어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에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거야? 자, when to eat, when to stop. 이거죠? 언제 먹어야 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먹는 거를. 언제 먹고, 언제 그만두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몸으로부터의. 자, 요 대신 꾸며주는 선행사는 뭘까? 여기 과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신 꾸며주는 선행사는 시그널이겠죠. 그치?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는 이 표시에 맞춰져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얘가 선행사예요.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자, 이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뭐야? 요 앞에 내용이죠? 유아였을 때 그랬다는 건 하는 거니까. 이제 몸에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잖아. 자,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이거죠?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하면.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자, 뭐를? 자, 여기 조금 했으니까. 자, what food? And how much food? 주어 동사예요. 그지? 자, how는 뒤에 형용사나 뭐가 올 수 있고, 부사나, 그지? what은 뒤에 뭐가 와요? 명사, what이나 which는, 그지?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자, what do you want? 하면 뭐야?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근데 what color do you want? 하면 너는 무슨 색을 원하니? 자,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무슨 음식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치? 언제 먹어야 할지, 언제 그만 먹어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야. 어렸을 때부터. 됐죠? 똑같은 말이야. 요 말하고 요 말하고. 자, as we grew older. 자, grow나 이런 거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얘가 대다란 뜻이죠? 그리고 비웃고 왔으니까 뭐야? as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기 콤마 이런 게 없는데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알겠지?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 이 내면의 지혜는, 이 내면의 지혜가 뭐야? 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됐대? became lost. 사라졌다죠. 그치? 길을 잃어버렸다. 자, 어디에서? a host of가 뭐야? 많은. 이거는 be widening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제 그지? 자, 엄청 많은 뭐에? 아우터 보이스예요. 외부의 목소리에서 이 내면의 지혜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알겠죠? 자, 외부의 목소리라는 게 뭐야? 뒤에 나오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성장해가면서 뭐야?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어. 조금만 먹어. 살 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목소리가 뭐래요? 자, 여기 말해주지? told us. 자,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거야? how we should eat. 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 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다 포함되는 게 뭐예요? when to eat, when to stop, what food, how much food, 이런 거죠. 그죠? 요,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내용은 요거랑 요거 다 포함되는 거지. 그지? 자,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외부의, 많은 외부의 목소리에서 우리 내면의 지혜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는 상충하는, 충돌하는, 컨플릭트가 싸우다 이런 뜻이야 원래. 그치?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를 받는데, 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동료로부터, 그리고 과학 조사 연구로부터. 그치? 자, 어디는 뭐를 먹으라고 하고, 부모님은 뭐를 먹으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떡볶이를 먹자고 하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로부터,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상충하는 메시지를 듣는다 이거야. 자, 이 메시지는 뭐를 만들었는데요? Confusion,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뭐의 혼란이야. 자, 여기가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뭐? 욕망, 욕구, 그지? 떡볶이 먹고 싶은 욕구, 충동, 그리고 자라탕 먹기 싫은 혐오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런 자 이런 것들의 어떤 혼동을 만들어낸대요. 자, 얘네들이 뭔데 근데? 자, 관계대명사가
얘네들을 다 꾸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자, 어떤 거예요? Make us unable.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돼? 얘도 형용사지?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 자, 그러면 우리를 뭐뭐 할 수 없게 만드는 이거죠. 자, 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Just eat. 그냥 먹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는다는 거 뭐야? 본능적으로 먹는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뭐? To eat just enough. 그냥 충분히 먹거든. 이것도 본능적인 거죠. 충분히 그냥 먹고, 아무거나 먹고. 자,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의 혼란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자, 여기 4번이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4번은 빼고 할게. 4번이 관계없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밸런스드, 균형 잡힌 음식과의 관계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걸로 돌아가려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알아두세요. 자, 비투용법. 비투부정사 용법인데, 이게 뭐야? 자, 봐봐. 자, 위에 거에서 어떻게 하죠? 그의 직업은 차를 파는 것이다. 이거잖아. 그의 직업 이꼴 차 파는 거죠? 이때는 투부정사가 뭐? 보어로 쓰인 거예요. 명사적 용법에. 자, 이때는 그리고 셀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동명사 자리. 자, 근데 밑에 보세요. 그는 차를 파는 것이다. 자, 이때는 이꼴의 관계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되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자, 이것처럼 비투부정사가 연결되는데 위에처럼 해석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해. 자, 그럼 비투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예의가 문의,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알겠지? 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뭐냐?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야. 자, 그는 차를 팔 예정이야. 차를 팔아야 돼. 차를 팔 수 있어. 차를 팔 운명이야. 차를 팔려고 해.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자연스럽게 하면 되냐는 거야. 저거는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의도예요. 의도. 알겠지? 자, 해서 어떻게 했어, 아까 선생님이? 자, 만약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과의 관계로 되돌아 가려면, 가려고 한다면 이거잖아. 그치? 비투용법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그냥 가볍게. 자, 그렇게 한다면, 자, 그것은 필수적이야. 그것이 뭐야? 가조지. 진주어는 뭐예요? 대디아다 진주어지. 그치? 자, 여기는, 그리고,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해석도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되죠? 근데 win이가 원래가 run이니까 크게 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자 뭐가 필수적이래? 자 우리가 우리의 어디로? awareness inward 자 내부의 그 인식으로 되돌아가는 걸 배워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자 to and to here야 그럼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되는 거겠지? 자 또 뭐 듣는 걸 배워야 하는 거죠? 자 뭐를 듣는 거야? again 다시 듣는 걸 자 뭐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자 what's 뭐만은 것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이것도 뒤에 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한다 뭐뭐를이 없어요 근데 앞에 선해서가 없죠? 그러니까 what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몸이 이끄는 대로 저거 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은 똥개라는 거 알아? 똥개? 그치? 똥개. 똥개가 왜 똥개야? 똥을 먹어서 똥개예요. 동네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똥을 먹어. 근데 그게 그 과학적으로는 그거래. 걔네가 똥을 먹는 이유가 몸에 뭔가 지금 뭐지? 어떤 영양분 하나가 부족해서래.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래. 똥을. 그리고 만화에도 나오잖아. 걔가 똥맛을 한번 보면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키우는 학생들 혹시 집에서 애완견이 똥을 먹으면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6번. 자,
해석. 자, 해석을 미리 한번 꼭 해봐. 알지? 좀 이따도 나오지만, 글 쓰는 거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 집중하는 거랑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더 좋아. 좋은 쪽으로. 자, 그럼 볼게. 자, 원어보다 복수명사죠? 뭐. 자, 그 첫 번째 것들 중 하나. 자, 근데 요거 아마 내용을, 해석은들은 잘 했는데, 내용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지금 한번 보면서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야. 자, 뭔가 끝났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거 뭐 생각된 거야? 관계대명사 대 생각된 거죠? 자, I did. 내가 했던 첫 번째 것들 중 하나야. 언제? 자, 요 미러키에서의 매 수업 시간마다 했던 첫 번째 것들 중 하나는, 자, 진짜 주어는 원이죠. 그래서 동사 was가 온 거고. 자, 뭐 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이꼴의 관계지? 자, draw a diagram. 어떤 표를 그리는 거래. 자, 누구의 표야? 학생들의 책상의 표. 그죠? 자, 끝났어. 그 다음에 콤마 pp로 연결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분사? 부문이지. 그지? 자, 라벨이 뭐예요? 라벨을 붙이다 이거잖아. 그죠? 어떤 표시를 하다 이거죠? 자, 라벨드 pp야. with their name. 그들의 이름으로 표시가 된. 자, 얘가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얘가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건 뭐예요? 디아그램이지, 다이어그램. 그지? 어. 자, 뭐로 써야? 얘는 로스로 하면 되지? on add. add가 도움, 원조, 뭐 이런 뜻이에요. to recognize them. 학생들을 알아보는 것을 위한 보조 자료로서, 그죠? 도움 자료로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신경 쓸 거 있네. 여기 뭐 썼어요? 아이엔지. 자, 투야. 그지? 이때 투는 무슨 투야? 전치사 투죠. 그지? 그러니까 투 동사 원형이 아니라 전치사 투니까 그것을, 그들을, 학생들을 알아채기 위해 도움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 저희가 저런 거는 좀 외워줘야 되니까 혹시 문법 문제 나올 때나 있지?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B니까 볼게요, B. 자, 그러다가. 자, 점심시간에야. 첫 번째, 그, 1학년. 그지? 1학년 교실에서의 점심시간이야. 자, 그날이 또 뭐야? 첫째 날이야. 어떤 첫째 날이야? 주어동사 나왔죠? 이게 뭐 생각된 거야? 자, that. 근데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라 원래는 when이에요, when. 그지? 관계구요. 왜냐면 뒤에가 어때? 나는 참석했어 라고 완전하잖아. 그지? 어, 그래서 자, 이때 present는 존재하는 이거지? 그지? 내가 참석한 첫날 1학년 교실에 한 점심시간에 한 그룹의 학생들이 came over 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so 그 표를 보고 and began 시작했어. 그지? 자, 이 밑줄 친 게 병렬되는 거지? 자, 뭐를 시작했어요? finding their names. 그들의 이름을 나의 그림에서, 나의 표에서 찾기 시작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A네. 자, 이렇게 그룹 애들이 왔어. 근데 한 명이 물어본 거지? 한 명이 말했어요. 한 학생이. 그룹이 와서. 자, where's your name? 네 이름이 어디냐? 근데 이때 유가 내용을 보면 누구예요? 친구가 아니야. 누구 이름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지? 선생님 이름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리고 뭐 했어요? 자, 이 워즈의 주어는 뭐야? 원이잖아, 원. 자, 그 한 학생은 만족하지 않았대. 언제까지? 내가, 나는 여기 누구야? 선생님이지? 자, 내가 a sketch of the chair. 그 의자, 그림을, 스케치를 포함시킬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대. 어디 옆에? 이때는 바이는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옆에. 자, 북케이스, 책장 옆에. 자, 그 책장이 어딘데요? 내가 앉아있는. 그지? 자, 그리고 얘도 콤마 pp지. 자, 뭐 한 채? labeled with my name. 내 이름을 붙여서. 이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교실을 이렇게, 우리 있잖아, 이런 거. 그지? 이름 외우려고.
주기에는 준아, 건우, 승원, 요정, 나윤, 다경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름 외우려고. 첫날이니까 학생들 이름. 근데 학생들이 뭐가 없는 걸 본 거예요? 선생님 이름.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릴 때까지 꼬맹이가 뭐 한 거야? 계속 보채거든. 그치? 선생님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딱 그려놓고 쓰니까 얘가 이제 그때 만족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은 보세요. Occurred to me. It occurred to me that 하면은 데디아가 나한테 떠올랐다 라는 거야. 자, 데디아가 나한테 시제 보세요. Had PP죠.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나한테는 이런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치? 자, 뭐하는 게 I need to be included. 자, 내 입장에선 포함되는 거니까. 그치? 자,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하면 나를 포함시킬 필요가 떠오르지 않았었다. 왜? 왜? 자, after이 원래 우리가 접속사할 때 결국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런 걸로 쓰였어요.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걸로. 어쨌든 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어? 나를 여기다 써놓을 이유가 나는 내가 어디 앉아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이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흐름상. 됐지? 자, 이 표를 만든 이유가 뭐야? 그래, 학생 이름 외우려고. 근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럴 나를 포함시킬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었다는 거지. 됐지? 자, 10번. 자,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녀가 누구야? 아까 만족하지 못한 그 꼬맹이지? 그지? 자,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 교실에서의 나의 존재는, 나의 위치는, 자, 얘가 주어죠. presence. 자, 뭐였어? 가장 새롭고, 왜냐면 첫 학기니까. 그지? 첫날이고. 자, most noteworthy thing. 뭐예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어. 그날, 뭐 했던? 발생했던. 자, 여기도 시제 보세요. 그지?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야. 그지? 근데 이거,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뭐예요? 더 전이니까 여기도 헤드 피플 쓴 거지. 자,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이다. 그것이 뭐예요? 이게 가주어예요. 소부정사가 진주어고 뭐 하는 게? 나를 포함시키는 게 논리적이었다 이거지. 당연했다, 타당했다 이거지. 그지? 왜냐면 나는 나를 아니까 안 썼지만 우리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그지? 학생들 입장에서. 자, 그녀의 관점에서는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mine, 나의 것과. 자, mine이 가리키는 나의 관점이죠? 나의 관점과는 많이 달랐어. 자, 그리고 뭐? result in,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죠? 자, result in하고 구별하는 거 뭐야? result from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치? 원인과 결과가 바뀌니까. from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 요거로부터 생기다. 이런 식으로. 얘가 결과, 원인. 얘는 앞에 게 원인.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결과를 낳았대? 다른 그 교실의 표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지. 존나 졸렸다, 존나 졸렸다.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 틀었는데? 자. 그래, 그래. 어, 그런 동안 우리 잠깐 쉽시다. 존나 졸리니까. 기지개 한번 피워, 존나 기지개 한번 피워. 못했어, 니? 응. 그걸 지금 하는 거야?